안녕하십니까. 어제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새벽에 바보투 받아주고 와서 다시 잠이 들어 12시 지금 점심시간에서야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 본건 처음이에요. 늘 6시면 이렇게 이미 눈을 떠서 마음속에 음영함을 마치는 시간인데 오늘은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었네요. 정말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복이 돼가지고 또 우리 여기 영수리에 오자마자 어르신들 소머리국밥 이렇게 대접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설거지 열심히 하고 또 그릇 닦기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흐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햇살이 쨍쨍해서 우리 참나리들이 봄내 자라서 그래도 키가 한제키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우리 참나리 야생화를 이렇게 집으로 옮겨 심고 처음에 한두 송이 있었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필 때도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침 햇살이 쨍쨍하면 완전히 황금색으로 그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와, 얘네들을 좀 우리 집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더 많이 길러보고 싶다. 이 집을 한 바퀴 돌리고 싶다. 아니면 들 전체를 이 우리 참나리 꽃밭으로 만들까. 계속 마음속으로 구상을 이 뜰을 디자인했습니다. 마침 오빠네, 사연인 오빠네 집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산책길을 내면서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거기를 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언덕에 그 구근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가마니 갖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심는 이 나리도 이 정도 피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좀 이렇게 커줘야지만이 꽃이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1년에서는 굉장히 어리고 꽃이 거의 피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연약한 그냥 하나의 이렇게 줄기로만 있습니다. 한 3년 차 되면은 줄기도 굉장히 굵고 올라올 때 벌써 싹이 굉장히 튼튼하게 우리 가운데 손가락 굵기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기까지 한 2년? 한 3, 2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펴 있는 애들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큰 하나는 지금 벌써 다 폈는데 이 두께가 엄청 제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키가 지금 거의 한 3m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최초로 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지금 마지막까지 이걸 우리 이 꽃은 폈어요. 이렇게 벌써 올라오는 대가, 다릅니다. 아우, 이 목이, 올해는 유난히도 흰나방이 이렇게 온 나무에 가득 가져 있어가지고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우, 애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애들이 더 실하고 대가 굵으면서 정말 예쁘게 덮일 것 같아요. 올해는 이 정도도 진짜 감사하고 근데 장마가 길어서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펴버리니까 아직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남아있기는 지금 여기 두 개, 얘는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1단, 2단, 3단, 한 5단까지 피는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아이, 또 배터리가 없나 보네. 아이고, 우리 호랑무채. 그것도 정말 예쁘죠? 앞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뜰에도 금낭화가 지고 난 후에 이렇게 피었습니다.